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부에서 다루려고 했던 주제인데요. 3부로 밀려왔네요. 하지만 오늘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저희가 이 화제 인터뷰 자리에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남성들이 동남아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아동, 청소년들 성매매를 하고 있다. 이게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참 부끄러운 내용이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실제로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의 성매매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상당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코리안 필리피노, 코피노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이 코피노들의 한국인 아버지를 찾아주자 이런 운동을 벌이는 곳이 있어서 제가 연결을 해봅니다. 시민단체 탁틴네일의 이현숙 상임대표 연결이 돼 있네요. 이현숙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 여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아버지 찾기 어떻게 나서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계속 그 에파 필리핀이라는 국제 단체로부터 요청이 있었어요. 코피노 문제가 심각한데 와서 좀 실제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정말 심각했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우리 사회에 책임을 지도록 경종을 울리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라도 좀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네네. 한국 남성하고 성매매로 태어난 아이들이 그 코피노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뭐 정확한 실태 안 나오겠습니다. 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게 한 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 명? 네. 도대체 주로 어떤 남성들이 가서 그런 행동을 하고 아이를 낳고 무책임하게 돌아오고 어떤 남성들인가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관광하러 갔다가 이제 성매매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사업차 이제 갔다가 거기서 현지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현지 여성과 사귀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요. 또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유학생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유학을 갔다가? 네네. 그래서 연애처럼 사귀고, 근데 이게 연애인지 성매매인지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필리핀 현지 여성과 사귀면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버리고 오든지 아니면 태어난 것도 모르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버리고 오든지 이런 경우까지. 네네. 그렇게 해서 만 명. 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아예 성매매를, 여행을 갔다가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어요? 예예. 골프라든지 아예 이렇게 패키지로 와서 놀고 성매매까지 하는 그렇게 하는 남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골프 성매매 패키지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예. 예. 그거는 이렇게 보고 좀 이렇게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아서 아름아름해서 오는 것 같고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그렇게 성매매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럼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성매매 집결지로 갑니까?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성매매에서 만난 여성들을 데리고 낮에 또 한인식당이라든지 쇼핑몰 같은 데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현지에 계신 한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낮에 한인식당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셨어요. 낮 뜨거워서 못 갈 정도다? 예, 애들 교육상 같이 갈 수가 없고 그 어린 여자애들 두 명, 세 명씩 데리고 와서 밥 사주고 이런 게 자주 목격이 되나 봐요. 어린 여자아이들이요? 네네. 어리다면 얼마나 어린 여자아이들이요? 16세, 17세 이런 정도 아이들이요, 예. 그 필리핀의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도 어린아이를 찾는다 이 말씀이세요? 예예, 예, 그렇죠. 아, 그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이까지 낳습니까? 피임을 잘 안 한다 그래요. 피임을 안 한다고요? 예예. 예. 그 특히 저희가 6년 전쯤에도 한번 필리핀 현지 조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예, 예. 그때도 성매매 여성들 만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한국 남성들은 피임을 원하지 않는다. 요구 조건이에요, 또 그게? 예, 예. 되게 거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현지에서 코피노 지원하시는 분들도 예.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매매를 하라고, 하지 말라고까지, 그것까지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겠지만, 제발 와서 피임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세상에. 한국에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제일 어린 아이를 몇 명까지, 어떤 몇 살까지 보셨어요? 저희가 만난 사람 중에는 12세 아이도 있었고요. 12살이요? 네네.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12살이면? 예, 한 6학년 정도 되죠. 만 12세 정도 되니까. 네,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게, 예. 그 피임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지 여성들이 건강관리나 이런 게 안 돼 있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한 방법으로 찾는 게, 이제 성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찾는다. 그래서. 예, 네, 어린 여성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혹시라도 성병 옮을까봐. 예, 예, 그렇죠. 더 어린 아이로 마련해달라. 네네. 아니면 성 경험이 없는 여성들을 해달라. 내가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난 그 피해자 여성도 자기도 그렇게 해서 자기는 잘 몰랐는데 예. 친구가 권해서 갔는데 처음에 뭐 이렇게
그 약속한 돈을 또 안 줬대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방문해서 만난다고 했을 때도 한국 사람이라고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안 만나겠다고 심하게 거부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분노 굉장히 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예. 또 이 나라가 이제 엄격한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낙태는 네. 아주 엄하게 금지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코피노들이 네. 점점 더 많아지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네. 피해당한 그 아이들 네. 그야말로 그냥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는 건데 어떻게 살고 있나요? 주로 이제 그렇게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이들이 빈민가 여성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피노 가정도 방문을 해봤는데요. 예. 정말 어렵게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온 가족, 그러니까 그 자매들이 다 성매매를 하고 있고 아버지는 딸들이 일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또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럽에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임신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임신하게 되면 성매매를 못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매매 여성이 두 명, 세 명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은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매매에 유입될 가능성도 가고. 있고 또 실제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이를 보게 될 거예요. 코피노 중에서. 이거를 네. 우리가 어떻게 근절할 네. 방법이 있나요? 한국에서 어찌할 방법이 있습니까? 나가서 남자들, 뭐 일부 네. 남성입니다만 그러는 네. 행동을. 우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그 성매매 송출국이기도 하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고 또 경유국이다 이제 복합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그 목적지인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좀 그 인권에 선진적인 나라들은 특정 지역에 경찰들을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라든지 자료 수집을 해서 현지 경찰에 넘겨서 뭐 검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예.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그 범죄에 대해서 국제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인터폴을 통해서라든지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에 나서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1차적으로는 필리핀 정부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예, 우리도 예, 좀 나서라. 네, 나서서 또 촉구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문화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거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코피노 네네. 한국인 아버지 찾아주기 운동. 네. 근데 찾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하고 떠난 남자를?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 필리핀 혼인 신고한 여성들도 있긴 있는데 혼인 신고 절차가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서 아버지 로마자 이름만 있고 그래서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예. 이제 단서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예, 예. 일단 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사진이라도 남기고 간 경우라든지 한국의 예. 어느 회사에서 출장 왔던 사람인가라도 좀 알면 예예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꼭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사 이름 달고. 예, 예. 그러니까요. 찾아야죠. 예. 참 망신스럽다라는 문자들이 지금 많이 6583님, 3221님 들어오고 네. 있는데요. 하면서 저도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 네, 그런 뉴스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예, 제일 마음 아픈 건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문화적인 문제라서 꼭 어떻게 이번 기회에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좀 해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틴네일의 이현숙 상임대표였습니다.